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잘 보호되고 있으신가요? 지난주 명지대학교 방송국으로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제보였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권민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한 학우분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방송국으로 하나의 제보를 했습니다. 구글에 해당 학우분의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검색하면 학우분이 학교에 제출했던 2018학년도 명지대학교 예비대학 참여 신청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한글 문서에는 학우분의 이름, 학과, 학번, 심지어 집 주소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 정보지원팀에 전화로 확인해 봤으나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학우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몰랐으며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해당 학우분의 개인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개인 정보가 유출당한 학우분의 동의 하에 정보지원팀 메일로 학우분의 개인 정보를 보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후속 조치 또한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경로로 우리 대학 학우의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되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은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안에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됩니다. MBS 뉴스 권민주입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